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특히 악연과의 만남은 흔히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곤 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긍정적인 인연은 행운과 돈복을 불러오지만 반대로 악연에 의해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연과의 관계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복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 악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요즘 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최근에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어울리고 나서 돈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사람을 만난 후부터 일들이 더 꼬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제 에너지가 모두 빨려나가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제가 가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야 할까요? 이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연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재물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악연과의 만남은 그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연은 개인의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재물운에 악영향을 주며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도 좋지 않은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은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 악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재물운에 악영향을 주는 악연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명한 선택은 재물운을 비롯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